자, 실력자분들 손 들어주세요. 네. 오, 뭐야? 자, 먼저 들어볼게요. 좋아요. 자, 마이크. 아니, 좀 민망해요. 지금 바지가 터질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문경의 아들, 나래나래 믿어! 자, 나를 믿어. 나래나래. 나래나래. 준비되셨으면 바로 한 소절 갈까요? 둘, 셋! 옆집 오빠랍니다. 몸매도 잘생기고 남기. 가사는 모르시네요. 옆집 오빠랍니다. 자, 혹시 옆에 분은 어떤 분인가요? 우리 누나랍니다. 아니, 친누나예요? 친누나랍니다. 자, 무대 올라오랍니다. 감미 축하드립니다. 천천히 조심해서 와요. 요거 안 받았으면은 힘들었을 텐데. 아, 아우, 잘 받았네요. 좋아요. 자, 이 안경은 또 어디서 산 거야 이거? 한번 끼볼랍니까? 깜장 고무신 신고 오시가지고 좀에 좋네. 네. 예, 문경 홍보대사 박군입니다. 예, 바람쌤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네. 자, 앞에 보시고 자기 소개해 주세요. 자, 문경의 아들 나래 곽병현이라고 합니다. 문경의 딸 비트비트 김선아라고 합니다. 자, 나래 비트비트 이게 무슨 말인가요? 이라는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각각 사업자. 친누나 아니고요. 아, 네. 그 친누나 같은 느낌이야. 그립의 남매. 아. 근데 솔직히 뭐 어디 들가나도 누가 봐도 친누나 친동생 같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저희 매력 포즈가 있거든요. 그 한번 보여줘봐요 그러면. 자, 하나 둘 셋. 그래요. 언제나 이렇게 같이 하세요. 남성분 혼자 하면 큰일 납니다. 두 분이 무대를 준비한 그 무대만큼은 센스가 있을 거라는 전 예상이 듭니다. 맞습니다. 자, 어떤 노래로 두 분의 합을 보여주실 건가요? 봄이 옆집 오빠 가겠습니다. 오, 옆집 오빠. 야, 부르시네, 부르시네. 옆집 오빠랍니다.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알고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. 오호 날 보러 와요. 오빠가 생각날 땐 언제든 옆집 오빠랍니다. 몸매도 스타일도 짱이 보면 속도 깊고 자상한 남자랍니다. 빨리 하래. 다 주고 싶어, 전부 주고 싶어. 당신 향한 내 마음, 나에게 와요, 지금 당장 와요. 내가 아껴줄게요. 바랍니다. 자, 잘 들었습니다. 자, 점수 나옵니다. 94.896. 야, 일단 잠시만요. 왜 안 불렀어요 노래? 쑥스러움을 많이 타가지고. 119 좀 불러주세요. 지금 그리고 가실 때 10만원씩 내놓고 가세요. 지금 무대 다 뒤집어졌어요. 지금. 왜냐면요 지금 이게 났어, 지금. 나 지진난 줄 알았잖아요. 예? 그런데도 남성분 사실 이거 서서 불러도 힘든 곡인데. 그러니까요. 계속 끝까지 퍼포먼스 하면서 넘어지면서 부직포다 뜯으면서까지 했는데 94점 받았어요. 잘 받은 거예요. 야, 예. 야, 문경에 정말 내가 볼 때 끼쟁이들이 정말 많다. 네. 와우. 고생했습니다. 예, 아유. 문경 빨리 오세요. 여기 망치질 해야 돼요.